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현대사 파트랑요, 통합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 사료는 현대사 파트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료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정부가 세워지기 직전에 그런 과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조선건국 준비위원회. 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소련이나 미국의 통치가 있기 이전에 우리 역시 우리의 나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이런 준비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진단 학보를 발간하였다. 진단 학회, 이병도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뭐 낡은 구습이나 농촌에 이런 것들 타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계몽 운동을 벌였던 거죠. 민중 속으로 동아일보. 자, 그다음에 좌우합작 칠원칙을 발표하였다. 좌우합작 운동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관련성이 없고요. 자, 여우녀. 그렇죠.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이렇게 딱 아주 판단을 잘 하고요. 당시 일본 총독하고의 어떤 협의를 잘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면 다음 상황이 일어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반탁운동 이야기하는 거죠. 반탁운동. 자, 그러면 이 반탁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자, 보시면 배경을 볼게요.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일어났다.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일어났어요. 이 남북협상이 일어난 거는 유엔에서 이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 남북협상이 열린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김구, 김규식이 올라간 거죠. 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요거는 제헌국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은 관련성이 없고요. 자,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다. 50 총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렇죠. 여기 안에, 이 안에서 말하자면 신탁통치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국내는 반탁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반탁운동이 처음에는 좌우 진영 가릴 거 없이 양쪽 모두 반탁운동으로 진행이 됐다가 나중에는 일부 찬탁, 그다음에 일부 반탁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익 쪽에서 반탁, 좌익 쪽에서 노선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개최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이,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건 이승만 정부 이후의 상황입니다. 네,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 조형물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자, 제주도가 나왔고요. 우리 현대 파트에서 이제 나올 만한 어떤 또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 당시 토벌대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초토화 작전을 벌였다. 그쵸. 이로 인해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은 큰 사건이었죠. 바로 요거는 제주 4.3 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48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50 총선을 치르게 되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서 그걸 반대하는 제주도에서 이제 그 반대를 진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 속에 뭐 무고하게도 일반 그냥 시민들, 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목숨을 잃게 된큰 사건이었어요. 이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주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 이런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던 우리 역사의 아픔인데, 자, 6.3 시위를 촉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6.3 시위를 촉발하게 된 건 일본하고의 한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일로 인해서 6.3 시위 촉발하게 됐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국교 정상화를 치른다에 대한 어떤 반발이었습니다. 자, 4.13 호원 조치 철폐, 4.13 헌법을 다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치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나중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을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우리 하야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있습니다. 4.19 혁명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저기 신군부가 나오죠. 군부하면 박정희, 신군부는 전두환 대통령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령이 어느 지역까지, 전라도 광주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광주에서 이 5.18 광주 운동,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됐죠. 자, 5번 보시면 진상규명을 위한 이 특별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언급할 수 없었는데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제주 4.3 사건으로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대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 요거는 5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실게요.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의 시기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2점짜리인데요. 임시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왜 임시수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전쟁 중이잖아요. 6.25를 치르고 있었던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수도를 임시수도 부산인데 이때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의원들 통근버스에 탑승한 채로 이들을 강제로 다 연안하면서 헌법을 개헌하려고 했던 이 사건. 자, 발췌 개헌이죠. 불리는 1차 개정 헌법이 공포되기까지 부산에서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 소요의 시작, 소요가 정치적 소요의 시작이었다. 이 사건이. 자, 이거는 언젠가요? 1차 발췌 개헌. 자, 요거는 이승만 정부 때 해당이 됩니다. 뭐 발췌개헌의 내용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다시피 당시에 이 간선제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선출되는 대통령직 아니고 직선제로 이걸 바꾸기 위한 발췌개헌이죠. 이승만. 자, 그럼 내용 보시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19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상징이 됐던 어떤 업적이죠. 서울 올림픽 대회가요. 요거는 개최가 된 거예요. 근데 개최가 된 건 언제냐? 노태우 때. 서울 올림픽 대회, 88 올림픽 대회를 유치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요. 이걸 개최한 건 노태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남한만의, 이승만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발언이 나오게 되자 절대로 좌와 우가 분리돼서 이렇게 갈 수 없다. 남한만의 단독선거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군정기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정부가 탄생되기 전입니다. 자, 4번 보시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라고 했는데 북한하고 처음으로 어떤 화해 액션이 취해지게 되는 처음에 어떤 그 공동성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5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렇죠. 이거 이승만 정부 시기 때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올라왔을 때 이때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됐을 때 그 국회는 제헌국회, 헌법을 처음 만든 제헌국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농지개혁이랄지 그다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됐지만 잘 제대로 우리가 이걸 성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다. 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의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전태일 동상이 나오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을 막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자본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값싼 어린 아이들의 어떤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실은 경제 개발을 어느 정도 고지까지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어두운 측면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죠. 당시 22세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한거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분신하였다. 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자, 경부고속국도를 건설하였다. 그렇죠. 요거 정답이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까지 당시에는 저 빠르게 갈수 있는 게 철도가 전부였는데, 처음으로 저렇게 고속국도를 건설을 해서 굉장히 어떤 그 경제 개발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되는 또 업적이기도 하죠. 자, 3번 보시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 역시 김영삼 정부 때고요. 칠레와 자유무역 FTA, 이것도 참 논란이 많았던 어떤 자유무역협정 체결, 요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죠. 자,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다. 자, 요거 김영삼, IMF, 김영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요.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뭐 점수는 1점짜리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뭐 시기순으로 보시게 되면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전개 과정을 쭉 살펴볼 수 있는 사진들이에요. 4.19 혁명,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막 헌법을 뭐 개헌을 하고 이런 일들, 장기 집권, 나중에 이제 3.15 부정선거까지 원인이 촉발이 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끌고 왔던 4.19 혁명이죠. 1960년대 상황이고요. 자, 6월 민주항쟁 볼게요. 나 보시면 이 6월 민주항쟁, 이거는 이제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한 강압적인 어떤 정권을 탈취하는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던 사건이죠. 그래서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 더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도가 1987년, 1987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가 추진이 되자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5년 단임의 직선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과를 성취하기도 하게 된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순서를 보시면 1960년 다 1번, 그 다음에 80년 2번, 그리고 나,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다, 가, 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보실게요.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굉장히 그 명장면이에요. 전직의 대통령이 둘다 죄수복을 입고 재판장 앞에 서는 그 장면인데,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군사 쿠데타라는 불행하고 후진적인 유산을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군의 진정한 명예와 국민적 자존심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일제 잔재인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거, 이런 업적 시작한 것도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 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거 김영삼 정부 때 실시되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업적이죠.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요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고요. 역시 중화인민공화국하고도 국교를 수립하게 됐던 거 노태우 시기입니다. 자,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하였다. 남북한이 처음으로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요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때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경제협력개발기구였던 OECD에 가입을 하게 됐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평가가 엇갈리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어떤 그 문을 쉽게 많이 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서구의 유럽 국가들하고의 어깨를 좀 나란히 하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또 많은 부담감을 또 안겨주기도 했던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MF,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체계를 받게 되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게 된건 누구다? 요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와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담화문을 발표했던 시기, 요거는 김영삼. 그래서 잘한 측면도 있지만 또뭐좀 신랄하게 또 요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평가에 대한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7번 대통령의 어떤 성과들, 업적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실게요.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의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자, 남북한 냉전 청산에 큰 걸음을 내딛다. 자, 유엔 총회에서는 159개의 회원국 중에서 105개국이 공동 제안한, 자,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거 1991년이고요. 자, 요게 노태우 시기 때입니다. 자, 그러면 골라볼게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요거는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박정희 때고요. 자, 그렇죠.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요거 정답 2번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박정희 때에 똑같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 개성공단을 건설한 거는 김대중 때, 그리고 저기 이제 노무현 때저 건설 사업을 실현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최초죠? 요거는 김대중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우리 이제 통합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통합 주제의 첫 번째 문제 좀 살펴볼게요. 자,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했어요. 다음 답사 지역.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요거 공주 석장리 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 무령왕릉이 발견된 공주입니다. 송산리 고분군.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을 외친 공주 우금치 전투죠? 자, 요거 공주입니다. 정답은 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실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했어요. 자,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후를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5월 첫째 주마다 전통 제례 행해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 저런 행사 치를 때 이렇게 틀어지는 저런 음악 같은 거, 종묘 제례악 같은 것들도 세계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자, 요거 1번 종묘입니다. 종묘죠.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해설지를 통해서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와 완전히 이렇게 적합한 답은 종묘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회 기출이고요.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사진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자,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옳게 연결하는 문제고요. 밑에 있는 설명 내용들을 우리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로 찾으면 되겠네요. 자, 내용 볼게요. 계급 사회의 출현을 보여주는 지배층의 무덤이다. 대표적인 지배층의 무덤이죠? 자, 그쵸. 요거는 정답 고인돌이고요. 그래서 이 덮개돌의 무게 굉장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지휘했던 그러한 지배층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모항쟁을 위한 새로운 도읍 어디로 갔죠? 우리 강화도로 갔습니다. 그 강화도에 보여지는 고려 궁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자, 미군에 맞선 미군이고요. 그리고 어제연 부대의 결전지예요. 자, 요거 신미양요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최대의 결전지, 신미양요의 최대 결전지 정답은 광성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이번에 해당하는 거 장군총, 요거는 이제 중국 지린에 있는, 보시면 요건 고구려 시기 때 대표적인 초창기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돌무지 무덤이죠. 자, 참성당 같은 경우는요,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만들어놨던 어떤 제사단, 요런 것들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삼년산성 충북 보은에 신라시대 때 축성했던 그런 산성입니다. 자, 해인사 장경판전이네요.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요. 팔만대장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연결해가지고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문화유산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답사 장소는 김시민 장군, 전공비가 있고요. 왜군의 침략에 맞선 관민들, 진주대첩 얘기하는 거고요. 자, 탕가누리 항거한 민중 6의 추묘예요. 이거 삼정의 문란 일어났을 때 진주에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 요 얘기하는 거죠. 자, 형평운동, 제대로 주고 있어요. 힌트, 진주 지역에 백정들의 운동이었어요. 자, 정답은 라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실게요. 밑줄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책은 선조의 명으로 편찬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다가 언제 완성이 됐다? 광해군 때 완성됐다. 한국과 중국의 서적 500여 권을 참고해서 편찬된 의학서적이에요. 의학서적. 우리 이거 지금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의학서적이죠. 자, 종두법을 체계화하였다. 자, 우리 이 종두법을 체계화한 거는 지서경이고 우두신설이라고 하는 요 책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허준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그렇죠. 동의보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는 동의보감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고려 때 나왔던 향약 구급방이라고 보셔야 돼요. 향약 구급방.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보시면 광복루, 임유각, 연지, 백제가 웅진에 수도를 두었다. 두었을 당시에 웅진성이라 불렸으며 총 길이 약 2.6km의 산성이다. 자,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백제 웅진이죠, 웅진. 자, 보시면은 웅진, 우리가 오늘날의 이름 뭐라고 부릅니까? 공주라고 부르죠. 공주, 공산성, 요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오산, 독산성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권율이 이 왜군하고의 맞서 싸운 그런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산성인데요. 여기 우리가 뭐 지금은 세마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왜군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요, 이 지역에 이렇게 가득 차여 있는 뭐 여러 백성이나 권율 장군을 비롯한 이들이 여기서 이제 물한 모금 못 마시고 있을 거다라고 왜군들이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상황을 극복했던 게 권율이 당시에 이 말을 흰그 쌀로다가 말을 이렇게 씻기는 장면을 연출해가지고 굉장히 여기에는 물이 풍족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마대, 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세마대 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 정족산성, 뭐 이거는 우리 병인영유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년산성, 요거 우리가 봤습니다. 신라시대 때 3년 동안 만들어진 삼년산성, 서울 몽촌토성은 백제하고 관련이 있고요. 백제의 토성입니다. 몽촌토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실게요. 자, 7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음력 5월 5일은 일명 수린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날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수리치떡을 만들어 먹었으며 씨름을 하고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자, 저거 언제죠? 정답 1번 단오입니다. 단오에 해당되고요. 동지에는 우리가 뭐 하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 붉은 색깔 팥죽을 먹죠. 음력 7월 7일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송편을 먹고요. 한식 조금 서늘하고 차가운 음식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시풍속 때 하는 어떤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풍속이나 뭐 놀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8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풍속에 먹는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므로 귀신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해가지고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붉은 색깔 팥을 뿌리기도 하고요. 자, 음식을 나누어 먹고 부적쓰기 등을 하면서 보낸다. 자, 요거 정답은 팥죽이죠. 팥죽입니다.
자, 송편을 먹는 거, 추석 때 먹는 거고요. 화전 언제 먹어요? 음력, 3월 달에 먹습니다. 삼진날 먹죠. 자, 그 다음에 3월 3일, 삼진날에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신선로 같은 것들은 궁중 음식이고요. 자, 5번에 보시면 탕평채, 요것도 삼진날에 먹게 되는 거죠. 탕평채. 자, 여러분들이 요 탕평채하고 관련해서는요, 뭘 기억하시냐면, 영조가 처음에 우리 그 탕평 정치를 펼치잖아요. 그렇게 탕평 정치 펼칠 때, 이렇게 어떤 분당도 계속 편을 들지 않고 골고루 너희가 좀 화합해라라고 해서 우리 이 탕평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묵도 들어가고 뭐 계란 지단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이 골고루 어우러지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조시기 때그 탕평 정책 때 만들어졌던 음식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현대사부터 통합사 문제까지 대표 기출 유형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1강부터 이렇게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굵직굵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아주 아주 조금 이렇게 좀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시다 보면 좀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 문제, 우리가 영순위 기출 문제, 요거 중심으로다가 자꾸자꾸 내용들을 보완하시면 충분히 2주 안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